좋아 빵을 먹고 하루를 시작을 합시다. 어? 이번 주 일요일이 벌써 우리 푸름이 생일이구나. 네, 이번에는 친구들 불러서 파티해도 되죠? 그래,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는 생일 파티하자. 그리고 생일 선물을 사주시기로 한 리모컨 자동차 잊지 않으셨죠? 자동차? 아, 맞다 맞다. 깜빡할 뻔했네. 아빠, 그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알았어, 아들. 생일 파티? 응, 이번 주 일요일에 현산의 가게에서 파티할 거야. 다들 꼭 와야 해. 나 파티 정말 좋아해. 와, 맛있는 거 정말 많겠다. 푸르마, 피자랑 햄버거도 있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헤라야, 걱정 마. 우리 엄마가 피자랑 햄버거 만들어준댔어. 정말? 진짜 신난다. 푸르마, 너 갖고 싶은 선물 있니? 선물? 모르겠어. 아무거나 괜찮아. 왜? 난 갖고 싶은 거 정말 많은데? 자전거, 책, 가방, 신발. 역시 진원 욕심쟁이야. 야, 신주혁, 누나라고 하라고 했지? 푸르마, 초대해줘서 고마워. 생일 파티에 꼭 갈게. 나도 갈 거야. 재밌겠다. 모두 꼭 와야 해. 김관장, 아, 이름은 곤란하지. 지난달에도 월세 일주일 안 되셨잖아. 죄송해요 사장님,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사간 아이들도 있고 애들이 줄어서 요새 조금 힘들거든요. 며칠 안에 꼭 드릴게요. 예 사장님. 거참. 아이 알았어. 계속 늦으면 곤란해. 알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늦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뭘까요? 진달래. 그렇지. 흰색 진달래, 붉은색 진달래. 아주 이쁘다. 응? 안녕하세요. 어머 푸르마. 아니 합기 도장은 벌써 끝났어? 아, 아니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어, 그랬구나. 그럼 잘 됐다. 우리 윤서랑 같이 빵 먹자. 앉아. 응? 오빠 이리 와. 윤서가 빵 줄게. 앉아. 엄마. 나연서. 엄마 어디 안 가. 왜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데? 어? 저기 옷가게서 진짜 예쁜 옷 파는데 나 사줘. 뭐? 집에 옷이 많은데 뭘 또 사? 아, 집엔 없는 거라니까? 여기에 예쁜 반짝이가 달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줘. 응? 사줘. 나연서, 엄마가 한 번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야. 안 그래도 요새 가게 손님 없어서 힘들어 죽겠구만. 추정 부리지 마, 나연서. 엄마 이번 달 월세 내기도 빠듯하단 말이야. 이사 간 아이들도 있고 애들이 줄어서 요새 조금 힘들거든요. 며칠 안에 꼭 드릴게요. 예, 사장님. 저기 아줌마, 가게에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럼, 손님이 있어야 돈을 벌지. 푸르미네 합기 도장에도 배우러 오는 애들이 많아야 좋잖아. 안 그래? 푸르마, 미안. 아빠가 반찬 하는 걸 깜빡했네. 달걀 후라이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달걀이 똑 떨어져서. 푸르마, 나가서 밥 먹을까? 삼겹살 어때? 괜찮아요, 아빠. 그냥 전 김치랑 먹을래요. 아니야, 먹을 게 너무 없다. 그러지 말고 나가서 먹자, 어? 아니에요, 전 집에서 먹는 게 좋아요. 정말 맛있다. 녀석, 매운 거 못 먹더니 진짜 컸나 보네. 천천히 먹어. 아빠도 어서 드세요. 어, 알았어. 아, 푸르마. 생일 선물 말인데 이번 생일 말고 다음 생일에 주면 안 될까? 대신 아빠가 생일 파티는 근사하게 해줄게, 어?
저보다도 괜찮아요. 그리고 생일 파티도 안 해도 돼요. 생일 파티를 왜 안 해? 너 기대했었잖아. 저기 그게요. 주희랑 주혁이랑 어디 간대요. 무진이랑 채린이도 못 올 것 같다고 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시간 되는 친구들만 불러서 하자. 아니에요. 전 다 같이 모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음번 생일 때 파티해주세요. 정말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골라놨다? 저기 그게 나 생일 파티 못해. 왜? 정말? 그게 그날 아빠랑 시골 가야 해. 시골? 꼭 생일날 가야 해? 그날 가야 된대. 미안해. 나 파티 가고 싶었는데. 현소야, 채린아, 푸름이 생일 파티 못한대. 정말? 왜 못하는데? 그렇게 됐어. 얘들아, 미안해. 어떡해. 기대 많이 했는데. 아쉽다. 가위바위보. 하나, 세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재미없어. 발차기도 잘 안 되고 나 합기도 그만둘까 봐. 어? 왜? 상가에 태권도장이 생겼는데 거기 새로 들어가면 장난감도 주고 선물 많이 준대. 거기 가서 태권도를 배울까? 정말? 장난감도 줘? 응, 어제 태권도장 아저씨가 종이 나눠주면서 그랬어. 우와, 되게 좋다, 거기. 그럼 민이야, 우리 합기도 그만두고 같이 태권도 할래? 그럴까? 푸름이 넌? 난 합기도가 더 좋아. 운동도 많이 되고. 또 지금 그만두면 여태까지 배운 게 아깝잖아. 안 그래? 그건 그런데 태권도장이 새로 생겨서 장난감도 주니까 난 태권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장난감 내가 줄게. 정말? 자동차 같은 거? 응, 내가 내일 갖다 줄게. 그럼 계속 우리 합기도장에 다니는 거지? 그럼! 와, 신난다! 민이야, 우리 장난감 많이 생겨. 이건 너무 작나? 차라리 로봇에 줄까?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푸름아, 저녁 먹자. 김푸름, 왜 장난감을 다 꺼내놨어? 아, 저 정리 좀 하려고요. 이러고 작년에 선물로 사준 그거구나. 아유, 아낀다고 잘 가지고 놀지도 못하더니. 이제 장난감은 별로예요. 그래? 우리 푸름이가 어른이 되려 그러나? 빨리 정리하고 나와. 우와, 이거 진짜 우리 주는 거야? 응, 내가 약속했잖아. 장난감 준다고. 와, 이 자동차 진짜 멋지다. 내 로봇도 완전 멋져. 웅, 날아라. 윙. 근데 이거 정말 나 줘도 돼? 얘들아, 이제 우리 학교도 계속 다닐 거지? 그럼 당연하지.
무진이 너는? 어? 근데 태권도장에서 주는 장난감도 갖고 싶긴 한데.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자동차 줬잖아. 거기서 주는 건 팽이란 말이야. 무진아, 장난감 받았으니까 그냥 학기도장 다니자.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정말 큰일이네. 아, 무슨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손님은 그대로고. 아. 선생님, 저 복고밥 좀 주세요. 알았어요, 잠깐만. 예. 아 참, 저기 푸름이 생일말이에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오려나? 엄마들도 다 오려나? 아, 푸름이 생일. 아, 이번에 안 하기로 했어요. 어머나, 왜요? 푸름이 친구들이 다들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내년에 하려고요. 아, 그래요? 난 푸름이 생일이라서 좀 더 근사하게 준비해 주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대신 내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죄송은 무슨. 아니에요. 알았어요. 볶음밥 하나. 예. 민희야, 근데 난 그 태권도장 한번 가보고 싶어. 태권도장? 응, 재원이가 그러는데 태권도장에서 장난감 말고도 사탕이랑 과자 그런 것도 막 준대. 어제도 먹었대. 진짜? 엄마한테 얘기해서 한번 가볼까? 얘들아, 난 너희가 계속 학기도장에 다녔으면 좋겠어. 우리 셋은 정말 친한 친구잖아. 아, 아니, 그렇긴 한데. 그리고 내가 장난감도 줬잖아. 그냥 우리 학기도장 같이 다니자. 그래, 알았어. 나도 푸롬이 너랑 학기도장 다니는 게 좋아. 정말? 그럼 약속하는 거다. 응. 무진이 너는? 알았어, 약속.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웠나요? 네! 내일은 안복희 원감 선생님이랑 음악 수업하는 날인 거 알고 있죠? 멜로디온 잊지 말고 꼭 챙겨와야 해요. 소리가 안 나네. 어쩌지? 우리 아들 뭐해? 저기요. 아빠 멜로디. 죄송해요 사장님.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왜? 뭐 할 말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레미 파솔. 보라반, 이제 음표에 대해서 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각자 준비해온 멜로디언으로 같이 연주해볼까요? 네! 박자에 맞춰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도레미 파솔. 뭐해? 멜로디언 안 가져왔어? 아, 그게 고장나서 못 가져왔어요. 그럼 새로 사서 가져왔어야지. 오늘은 주희 거 빌려서 하고 다음번엔 꼭 가져와야 된다. 네. 주희야, 나 한번 해봐도 될까? 이거 새 건데. 푸르마, 살살 만져야 돼. 알았어. 음악 수업 잘하셨어요?
아, 내가 워낙 음악적 감각이 뛰어나잖아. 아, 참. 오늘 푸르미가 멜로디언을 안 가지고 왔어. 고장 났다고. 아니, 다들 다 멜로디언 불고 있는데 혼자 피아노 치는 것처럼 책상을 치고 있더라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엄마가 없으니까 꼼꼼하게 준비물 챙기는 게 힘들겠지. 이래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법인데. 한 선생님, 보라만 내일 체육실 수업이죠? 네. 저기, 푸르미 말이에요. 멜로디언 고장난 거 아셨어요? 멜로디언이 고장나요? 어머머, 모르셨구나. 아니, 이번 연주 시간 때 푸르미만 멜로디언을 안 가져왔더라고요. 고장났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아, 녀석 왜 말을 안 한 거야? 김프로, 너 왜 멜로디언 고장난 거 얘기 안 했어? 네? 아, 그게 깜빡했어요. 그런 걸 깜빡하면 어떻게 해, 수업 시간에 쓰는 건데. 이따 저녁 때 아빠랑 같이 사러 가자.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기는, 앞으로도 계속 쓴다면서. 저녁 때 사러 가는 거야, 알겠지? 알았어요. 언니, 저 왔어요. 뭐 하세요? 이번 달 가계부 좀 정리하고 있었어. 언니도 요새 많이 힘들죠? 저희 집도요, 매달 적자예요. 쓰는 것도 없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지 모르겠어, 정말. 아니, 쓰는 게 왜 없어. 주인에는 쇼핑도 자주 가고 외식도 자주 하고 그러잖아. 그런가? 그러네. 푸르미 생일파티만 했어도 이번 달은 근근히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 생일파티도 취소되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실망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푸르미는 생일날 왜 아빠랑 시골에 간대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이 못 와서 취소됐다 그러던데? 네? 주의 말로는 푸르미가 생일날 어디 간다는데요? 그래?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마침 잘 왔네요, 푸르미 아빠. 먼저 물어볼게요. 저기, 푸르미 생일말이에요. 주말에 어디 가시죠? 그래서 파티 취소된 거 맞죠?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희랑 주혁이가 어디 간다고 하던데? 주희랑 주혁이가요? 우리 아무 데도 안 가는데? 어? 상가에 태권도장이 생겼나 보네? 엄마, 응? 나 태권도 다니고 싶어. 그래?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지 뭐. 가자. 태권도장에서 장난감이랑 사탕이랑 다 준대. 어떻게 된 거야? 친구들이 못 온다고 하더니. 푸름 아빠, 여기 있었네요? 합기도장 갔는데 없더니. 아, 예. 어? 이거 우리 푸름이 로봇인데? 네, 맞아요. 푸름이가 미니한테 줬다고. 아, 그래요? 녀석이 아끼던 건데 웬일이지? 모르겠어요. 애들끼리 주고 받은 거라 그냥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푸름이 이 녀석이 왜 생전 안 하던 거짓말을 한 거지? 이 녀석이 누가 여기다 낙서하라 그랬어? 저번에도 네가 한 짓이지? 어? 아니에요. 전 오늘 처음 한 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조그만 녀석이 못된 장난이나 하고 말이야. 김푸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 왜 태권도장 전단지에 낙서를 한 거야? 대답 안 해? 왜 안 하던 짓을 하는데? 그리고 너 아빠한테 거짓말했지? 생일 파티 못하는 거 친구들한테는 아빠랑 시골 가서 그렇다고 했다며? 왜 아빠한테 한 얘기랑 틀려? 왜 그런 거야? 김푸름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정말 아빠 화나게 할래? 장난감은 왜 다 친구들한테 주고 거짓말은 왜 하는 거야? 정말 말 안 해? 죄송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묻고 있잖아. 이유를 말하라고 김푸름. 끝까지 말 안 한다 이거지? 그래 알았어. 아빠 거짓말하는 아들 필요 없으니까 이제부터 푸름이 아빠들 아니야. 아빠. 됐어. 아빠 정말 실망이야. 아빠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애들이 학기도장 안 다닌다고 해서 그랬어요. 학기도장에 애들이 없으면 아빠 돈 못 벌잖아요. 우리 돈 없는데 생일 파티 하면 아빠 힘들잖아요. 뭐? 너 그래서 그런 거야? 죄송해요. 이제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푸름이 아빠 해주세요. 아빠. 다녀왔습니다. 아,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이건 아빠가 주는 선물. 우와, 새 멜로디언이네요. 리모컨 자동차는 내년에 꼭 사줄게.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아들. 아니에요, 멜로디언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빠,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이제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그래 푸름아, 아빠는 말이지 푸름이가 언제나 아빠한테 솔직했으면 좋겠어. 물론 가끔 보장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아빠를 믿고 푸름이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아빠.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조금씩 저금하고 절약하면서 알뜰하게 살면 나중에는 좋은 일이 반드시 많이 있을 거야. 아빠는 자신 있거든. 네 아빠, 저 아빠를 믿어요. 그리고 이건 제 선물이에요.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선물이 너무 달콤한데? 선생님이 생일날은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랬어요. 제가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아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사드릴 거예요. 진짜? 푸름이 아빠하고 약속했다? 네. 이야, 우리 아들이 최고다 최고. 아빠도 최고예요. 푸름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엄마 주혁이면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지, 그치? 아니야 글쎄, 한 시간 안에 갔다 올 테니까 놀고 있으라고. 언니 좀 부탁해요. 그래 얼른 갔다 와. 응? 주희 너 아줌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신지 안녕. 가자. 주희야 왜 그래? 화 많이 났어? 몰라, 우리 엄마는 주혁이만 좋아해. 아닐 거야, 빨리 병원 갔다 와야 해서 그러신다잖아. 주희야, 우리랑 같이 쿠키 안 만들래? 이거 되게 재밌어. 쿠키? 이거 봐봐, 엄마. 안돼.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다. 엄마 안 따라가길 잘했어. 나도 주희 네가 기분 좋아져서 따다다다 좋아. 유니콘 삼총사 같다. 쿠키 삼총사. 쿠키 삼총사? 진짜 그러네? 여보, 아빠 내가 만든 사람이다. 어제 주희랑 채린이랑 우리 가게에서 같이 만든 쿠키야. 우와 맛있겠다. 되게 많이 만들었네. 너희들 것도 하나씩 만들었어. 자 받아. 우와 이거 정말 너희 셋이 만든 거야? 진짜 잘 만들었다. 맛도 좋은데? 가게에서 팔아도 될 것 같아. 맞아, 되게 새가 맛있다. 너희들 재밌었겠다. 알았으면 어제 해라도 현선의 가게에 놀러 가는 거였는데 진짜 재밌었어. 다음엔 해라 너도 꼭 와. 아, 재밌어. 아니 주희가 현서랑 채린이랑 많이 친해진 모양이네. 그러게요, 잘 됐어요. 주희가 친한 친구를 사귀게 돼서. 아니 근데 내 경험으로 비춰봐서 말이지 이 셋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니거든.
나도 초등학교 때 친구 둘이랑 셋이서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나랑 쟤랑 안 싸우면 쟤랑 걔랑 싸우고 걔랑 쟤랑 안 싸우면 걔랑 나 아무튼 바람 잘 날이 없었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뭐. 천수야, 나 오늘 발레 끝나고 또 너희 가게 놀러 가도 돼? 나도 갈게, 학기도 끝나고. 우린 쿠키 삼총사잖아. 그래, 우리 오늘 또 재밌게 놀자. 응. 왜 그래 주희야? 왜 안 타? 방망이 타는 게 별로 재미없어. 우리 다른 거 하자. 그럼 우리 인형놀이 할까? 인형놀이? 좋아? 나 인형놀이 좋아해. 같이 산책이나 갈까요? 좋아요. 주희 공주님도 같이 가야죠. 주희 공주님, 공주님. 인형놀이도 재미없어. 하기 싫어. 왜 또? 그러지 말고 그냥 인형놀이 하자. 이제 막 시작했잖아. 재미없는 걸 어떡해. 우리 그냥 밖에 나가서 방방이 탈까? 아까 방방이 재미없다며. 근데 다시 타면 재밌을 것 같아. 빨리 나가자. 응? 주희야, 나도 지금은 인형놀이가 더 하고 싶은데. 난 싫다니까. 그냥 방방이 타자. 빨리. 야 심지, 넌 왜 그렇게 매일 네 멋대로만 하니? 내가 뭘? 방방이 타자고 했다가 인형놀이 하자고 했다가 또 재미없다고 다시 방방이 타자고 하고 무조건 네 마음대로만 하잖아. 내가 언제? 강채린, 너 진짜 되게 웃긴다. 싫으면 같이 안 놀면 되잖아. 나 갈래. 어, 주희야. 어떻게 피하는가? 줄 화났나 봐. 몰라. 주희쟤는 왜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지 모르겠어. 난 저런 애 정말 싫어. 아니 그래서 주희랑 채린이랑 싸워서 주희가 먼저 간 거야? 응, 주희가 자꾸 번덕을 부리니까 채린이가 화가 났나 봐. 그래? 야 이거 친구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나 윤선 친구랑 안 싸워. 그러니까 착한 어린이지. 그럼 우리 윤선은 착한 어린이지. 이제 어떡해. 우리 셋이 쿠키 삼총사였는데. 내일 유치원 가서 현선이가 주희하고 채린이 화해시켜봐. 그럼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삼총사라며. 알았어, 그럴게 아빠. 네? 무슨 책 읽어? 직녀 견우. 정말 재밌어. 같이 읽을래? 그래. 현서야 안녕. 안녕. 현서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현서야 우리 그냥 독서방 가서 책 읽자. 어? 얼른. 강채린? 현서야, 내가 너 주려고 예쁜 스티커 가져왔다. 와, 예쁘다. 이거 정말 나 가져도 돼? 응, 당연하지. 근데 채린이는? 채린이 건 없어? 글쎄,
난 체린이한테는 별도 안 주고 싶은데. 난 필요 없어. 우리 집에도 많아. 그래? 잘 됐네. 현서야, 우리 교실 가서 내가 준 스티커 공책에다 붙이자. 응? 현서 지금 나랑 책 읽고 있거든? 안 보이니? 강채린, 나 지금 현서한테 물어봤거든? 너한테 안 물어봤거든? 현서야, 빨리 가자. 응? 우리 셋이 그냥 같이 책 읽으면 안 될까? 현서야, 신경 쓰지 마. 그냥 책 읽어. 강채린,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라고 했잖아. 신지, 나도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거든? 아니, 정말 그랬어? 응, 아빠. 이제 어떡해? 주희랑 찬이 때문에 나 또 피곤해. 아, 그러게. 아, 우리 현서가 그냥 친구들 때문에 그냥 너무 고생이 많네. 왜 고생하는데? 채린이 언니랑 주희 언니가 언니 괴롭혀? 아, 그런 게 아니고 언니가 친구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서 괴로운 거야. 왜? 윤서도 인기 많은데? 근데 윤서는 안 힘든데? 하, 그런 게 있어. 윤서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뭐? 아이고, 다 컸구나, 다 컸어. 그래서 주인은 채린이랑 아직도 화해를 안 했대요? 모르겠어요. 채린이가 쌀쌀 맞게 구는지 주희가 말도 하기 싫대요. 그래요? 우리 민이는 채린이가 진철라고 예쁘다고 했는데. 어머, 채린이 어머니 어서 오세요. 채린이가 발레 수업 중이라 잠깐 들렸어요. 이리 앉으세요. 제가 커피 한 잔 가져올게요. 오랜만이네요, 주희 엄마. 채린이한테 주희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네. 저도 요즘에 우리 주희한테 채린이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주희가 좀 성격이 까칠한가 봐요. 힘드시겠어요. 아니, 우리 주희는 성격이 까칠한 게 아니라요. 고집이 조금 있는 거고요. 그러는 채린이야말로 까칠하기로 유명하지 않나요? 혼자 자라서 그런가? 말씀이 좀 그러네요. 우리 채린이가 혼자 자라서 제가 버릇없이 키웠단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실까요? 주희야말로 채린이한테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던데요. 그렇게 자기 고집만 앞세우고 변덕 부리면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지금 애들이 우리 주희를 싫어한단 말씀이세요? 아유, 왜들 이래요? 같은 반 친구 엄마들끼리. 이 언니 말이 그렇잖아요. 나 막 열 올라 그래요. 오늘은 두 명씩 짝이 돼서 달리기를 하는 2인 삼각 경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두 명씩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전 현서요. 현서랑 할래요. 주희랑 채린이가 둘 다 현서랑 같이 하고 싶은가 본데? 현서는 누구랑 할래? 지난번에 줄넘기 할 때는 채린이하고 했으니까 이번엔 주희랑 해봐. 네. 예! 채린아! 너 화났어? 몰라. 그러게,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나랑 한다 그러지. 그랬으면 너랑 나랑 같이 할 수 있었잖아. 미안해. 주희가 또 화낼까봐. 그걸 뭐하러 신경 써? 원래 우리 둘이 단짝이었잖아. 현서야, 여기서 뭐해? 우리 독서방 가서 책 보고 놀자. 응? 현서야, 우리 교실 가서 그림이나 그리자. 내가 집에서 여러 가지 색깔 형광펜 가지고 왔어. 현서는 나랑 같이 독서방 갈 거거든? 아니거든? 나랑 그림 그릴 거거든? 가자, 현서야. 왜 그래? 현서 나랑 독서방 갈 거라고.
싸우고 매일 싸우기만 하고 나 너희들 때문에 너무 피곤해. 나 이제 너희들은 안 놀 거야. 와, 나연서 진짜 화났나 봐. 그러게 말이야, 현서 저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봐. 그러니까 채린이 엄마가 좀 이해해요. 아직도 어리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그렇죠. 말은 가려서 해야지. 웬일로 커피를 마시자고 불렀나 했더니 그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언니, 저 왔어요. 어, 왔어? 이리로 앉아. 내가 커피 줄게. 됐어요. 언니 왜 괜한 짓을 하고 그래요? 저 갈래요. 아우, 잠깐만 앉아봐. 아우, 같은 반 친구 엄마들끼리 계속해서 이러면 불편해서 못 써. 그러지 말고 앉자, 응? 자, 이리 와. 아이, 저, 그러지 말고 두 사람 그냥 하해해요, 응? 아, 내가 오늘 맛있는 커피 쏠게, 응? 아, 참나. 아, 애들이 놀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들 그래. 아이고. 어머, 언니 별거 아니라뇨. 현서야 좀 두나면이 있어서 안 그런지 몰라도 우리 주인은 친구 문제로 엄청 상처받거든요? 뭐? 말이 좀 그렇네. 우리 현서가 어째서 두네? 좀 우유부단하잖아요, 현서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우유부단한 게 자기만 아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닐까? 어머, 지금 채린이 어머니도 우리 현서가 둔하고 우유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격이 좋은 거지 어째서 둔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좋은 면만 보게 되는 거겠죠. 채린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채린이 처음 와서 까탈 부릴 때 그나마 친구가 돼준 게 누구예요? 우리 현서 아닌가요? 돼주다니요? 아, 무슨 친구를 적선하듯이 해줬단 말씀이세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주희도 마찬가지야. 주희 처음에 유치원 와서 적응 못하고 있을 때 그나마 도와준 게 누구야? 우리 현서 아니야? 안 그래? 어머, 언니 진짜 웃긴다. 아니, 현서가 무슨 보라반 친구 담당 해결사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우리 현서 바깥에 나가면 착하고 똘똘하다는 소린 들어봤어도 우유부단한 소린 못 들어봤거든. 뭐야, 현서랑 채린이랑 주희, 아니 며칠 사이에 분위기 완전 얼음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등원할 때도 찬바람이 쌩쌩 불더니. 아무래도 셋이 좀 싸운 것 같아요. 거봐, 셋은 관계가 좀 거시기하다니까. 거시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러니까 남녀로 치자면 삼각관계 같은 뭐 그런 거죠 뭐. 자, 오늘 동화활동 시간에는 재미있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바로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이에요. 그게 뭔데요, 선생님?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 게임인데 같은 팀 친구들끼리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그럼 어떻게 팀을 나눌까? 선생님, 그냥 여자들 남자로 나눠서 해요. 그럴까? 그럼 오늘 대결은 여자팀 대 남자팀이에요. 와! 자, 다음 모두 친구들 이쪽을 보세요. 그리고 무지님은 선생님 쪽 보고. 자, 그럼 시작한다. 네. 준비, 시작!
정답! 남자친구들은 모두 세 문제를 맞췄어요. 여자친구들이 세 문제 이상 맞추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 잘해줘서 잘 맞출 수 있었어. 맞아. 주희도 설명 잘했고 채린이도 잘 맞추고 우리 팀 모두 잘했어. 최고야. 그럼 너희 이제 다 화해한 거야? 채린이랑 주희도, 현서도? 우리가 언제 싸웠었니? 맞아. 우리가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치 현서야? 그럼 얘들아, 내가 아까 화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니 마음대로 하게 돼.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친구한테 화만 내고.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정말 정말 사이좋게 지내자. 약속. 그래, 약속. 약속. 놀아도 돼? 주희랑 채린이랑 셋이 같이? 엄마, 나 현순이 집에 가서 놀래. 채린이도 간댔단 말이야. 엄마 제발 조금만 놀고 집에 가서 바이올린 연습할게. 안 돼. 여기서 노는 것도 모자라서 무슨 집에까지 놀러를 가. 오늘 아빠 일찍 들어오신대. 집에 일찍 가자. 여기 계산 좀 해주세요. 됐어. 커피 내가 쏜댔잖아. 아니에요. 계산은 똑바로 해야죠.
받으세요. 됐어요. 제가 부른 거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딸은 좀 우유부단해도 엄마는 좀 정확하거든요.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요. 언니 진짜 뒤끝 있으시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 난 좀 꼬여서 말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어쩌겠어? 엄마, 아줌마들하고 싸웠어? 진짜로? 싸웠어,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부부는 맨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면서. 우린 벌써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맞아, 다시 사이좋은 삼촌자로 돌아왔는데. 빨리 화해, 엄마. 아줌마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빨리 화해, 엄마. 얼른! 엄마! 엄마! 엄마, 화해해. 빨리 화해해. 화해하라니까. 왜 안 해? 미안해.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서. 미안해요, 채린 엄마. 아니에요. 저도 말을 이쁘게 하진 못했어요. 제가 젤로 잘못했죠. 나이도 어리면서. 제가 워낙에 철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아휴, 정말 애들이 뭔지. 엄마를 예민하게도 만들고, 니우치게도 만들고. 이번에 애들한테 제대로 한수 배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어른은 애들의 거울인가? 아니, 어른은 애들의 거울이 맞나? 그날 이후로 우린 다시 사이좋은 쿠키 삼총사가 되었다. 물론 가끔은 또 싸웠다가 다시 화해했다가 변덕을 부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친한 친구들인 건 변함이 없다. 얘들아, 진짜 진짜 사랑해. 우리 앞으로 조금만 싸우고 다 친하게 지내자. 조금 매워. 그래도 맛있잖아. 자, 많이 먹어. 점심 먹고 축구 한 번 더 해. 내가 멋지게 골 넣는 거 보여줄 테니까. 됐어. 또 헛발질이나 할 거면서 뭐.
미니도 응? 떡볶이네? 나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선생님 전 떡볶이 많이 주세요. 그래. 자, 부진이는 이렇게 이렇게 미니도 많이 줄까? 아, 아니요. 전 이것만 주세요. 됐어요. 네. 왜? 너 혹시 떡볶이 매워서 못 먹냐? 아니거든? 나 매운 거 잘 먹거든? 아닌 거 같은데? 김치한번 잘 끊으셨어요? 네, 이번에는 배추가 싱싱해서 김치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맛을 볼까? 자, 저녁에 이 돼지고기 삶아서 싸 먹으면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겠네요. 민이 엄마도 한번 먹어볼래요? 에휴, 매워서 좀 그렇죠? 조금만 줘보세요. 먹어볼게요. 어머, 그럴래요? 어디 보자. 자, 조금만. 아, 어때요? 맛이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어머, 세상에 매운가 보다. 잠깐만. 얼른 빨리 물 마셔. 진짜 맛있어요. 맛있긴 얼굴이 빨개졌는데. 하긴 20년 넘게 매운 음식 안 먹다가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매운 음식 먹으려니까 좀 힘들죠. 그러네요. 전 언제쯤 김치만 있어도 밥 먹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유. 진짜 매워서 못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거야. 에이, 거짓말. 매워서 못 먹은 거면서. 너 남자 맞냐? 무슨 남자가 그 정도로 매운 것도 못 먹냐? 아니야. 먹을 수 있다니까. 그럼 먹어봐. 먹어봐. 야, 이무진. 너 진짜 왜 그래? 먹든 안 먹든 미니 마음이지. 맞아. 매운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니는 남자가 아니라고. 우리 아빠가 매운 걸 잘 먹어야 용감한 남자랬거든. 미니는 남자도 아니래요, 아니래요. 야, 이무진! 이진이 왜 그런지 몰라. 미니야, 속상했지? 응, 미진이 진짜 짜증나. 배고파? 사실은 오늘 매운 반찬이 너무 많아서 밥 별로 못 먹었어. 떡볶이 조금 맵지만 진짜 맛있는데 먹어보지.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겁나서 못 먹겠어. 저번에 시골 할머니 집에 갔다가 할머니가 준 김치 먹고서 너무 매워서 죽을 뻔했거든. 진짜? 그랬구나. 저기... 내가 매운 거 못 먹는 거 채린이랑 다른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마.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어. 빵 받았어. 그럼 내가 먹어줄게. 난 빵 맛있어. 여보! 어? 괜찮았어요? 공주님들! 아빠가 모사와 할게. 우리 공주님들이 좋아하는 양념치킨 사왔지! 아빠 오늘 원고를 나왔거든. 우와, 맛있겠다! 아빠 최고!
최고! 네. 우리 윤서는 언니보다도 매운 걸 더 잘 먹네? 아니야, 나도 잘 먹어. 파! 그럼 그럼! 야, 우리 공주님들 그냥 아빠 닮아가지고 매운 거 잘 먹지. 아, 민희야! 자, 아휴, 민희도 먹어, 응? 아저씨가 민희 생각해서 일부러 많이 사왔어, 자. 아니에요, 저 됐어요. 응? 민희는 빵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저 그럼 이건 저 민희 엄마가 드세요. 저도 됐어요. 예? 민희랑 민희 엄마한테는 이 양념치킨이 그림의 떡이야. 너무 권하지 마요. 아, 참. 이 매운 거 잘 못 드신다 그러셨죠? 네,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아유, 아유, 죄송해서 어떡하나. 어? 자, 그럼 뭐 차라도 좀 드시죠. 많이 먹어. 응? 예? 예. 왜? 뭐 먹게? 엄마, 난 왜 매운 걸 못 먹을까? 엄마가 매운 걸 못 먹어서 미니한테도 잘 안 해줘서 그럴 거야. 나도 매운 거 잘 먹고 싶어. 매운 거 잘 먹어야 진짜 남자래. 누가 그래? 그냥 누가 그랬어. 나도 매운 거 잘 먹고 싶어. 그럼 친구들을 되게 맛있게 본단 말이야. 무진이는 매운 거 진짜 잘 먹는다? 우리 들어가서 떡볶이 한번 먹어볼까? 엄마 먼저 먹어봐. 그럴까? 그러지 말고 우리 동시에 먹어보자. 동시에? 좋아. 하나 둘 셋 하면 먹는 거야. 응. 하나 둘 셋. 매년 겨울마다 했던 우리 유치원 김장날이에요. 그럼 절임 배추 가져와야겠네요. 헤라가 잘 기억하고 있네. 내일은 다들 절임 배추 한 통씩이랑 앞치마를 준비해오도록 하세요. 네! 우리는 김장 때마다 김치 중에서도 배추김치를 만들었죠? 그런 김치 중에는 배추김치 말고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 오이김치요. 저희 아빠가 오이김치 좋아하세요. 맞아요. 오이로 만드는 오이김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고들빼기라는 채소로 만드는 고들빼기 김치도 있어요. 고들빼기? 뭘 빼요? 이름 진짜 웃긴다. 그럼 총각김치는 뭔데요? 총각 아저씨로 담그는 김치예요? 역시 배추 자르고 계셨구나. 그럴 줄 알았어. 왜 또? 하시는 김에 저희 쌍둥이 것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배추값 드릴게요. 아유, 이번에는 안 돼. 그렇게 할 거면 쌍둥이 엄마도 여기 와서 직접 같이 해. 그리고 애들한테 먹이는 거를 그렇게 매번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되지. 네. 근데요, 제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늘어. 봐봐. 소금을 자꾸 이렇게 겹겹이 소금만 뿌리면 돼. 응? 아, 이렇게야? 어머나 세상에. 소금을 이렇게 많이 뿌리면 어떡해. 이러면 짜서 못 먹어. 정말.
아, 쌍둥이 엄마 진짜로 김치 한 번도 안 담가봤나 보네. 난 김장하는 거 싫은데. 왜? 친구들이랑 김치 만들면 재밌잖아. 재미없어. 친구들이 자꾸 먹어보라 그런단 말이야. 난 매워서 먹기 싫은데. 선생님은 왜 이런 건 한다 그러는지 몰라. 그래도 유치원에서 하는 마지막 김장이니까 즐겁게 해. 알았어. 근데 베트남에도 김치 같은 거 있어? 그럼 한국처럼 배추를 절여서 만든 건데 모양은 물김치하고 비슷해. 그리고 카파우라는 것도 있는데 토마토 비슷한 야채를 간장에 절였다가 김치처럼 밑반찬으로 먹기도 해. 맛있어? 그럼 얼마나 맛있다고. 베트남 할머니가 해주신 카파우 얼마나 맛있었다고. 얘기하니까 먹고 싶다. 우리 엄마 해주신 카파우. 그건 안 매워? 우리 미니 먹으면 아주 좋아할 거야. 나중에 베트남 가면 할머니한테 많이 해달래야지. 그래, 그러자. 자, 이렇게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바르면 돼요. 매운 걸 좋아하면 양념을 많이 바르고 아니면 조금만 발라도 돼요. 전 매운 거 좋아하니까 많이 바를 거예요. 전 조금만 바를래요. 그래요. 다들 입맛에 맞게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왜 그렇게 조금 바르냐? 매울까봐 그러냐? 아니야, 더 바르려 그랬어. 미니야,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난 매운 게 좋아. 이 정도는 끄떡없어. 미니, 너 정말 대단하다. 이건 어른들이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 김장은 잘하고 있어? 네. 애들 김치 담아서 보낼 통 가지러 가려고요. 아니, 방금 교무실에 통이 배달이 왔더라고. 안 그래도 그 얘기하려고 가려던 참이었는데. 아, 어머 선생님. 아, 여기 계셨네요. 아니, 절 찾으셨어요? 아, 예. 체육실에 있는 공들이 너무 낡아서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랬군요. 아니, 제가 원장님께 상의해 볼게요. 아이, 그나저나 김 선생님 겨울인데 김장은 하셨는... 아이고, 혼자 계시니 김장을 하셨겠어요? 그냥 올겨울이 유난히 춥고 좀 그러시죠? 아니요, 누님이 김장을 해다 주셔서 김치냉장고에 잔뜩 채워놨습니다. 누님이 애쓰시네. 누님 고생 그만 시키시고 얼른 좋은 사람 만나셔야 할 텐데. 아이... 아, 저는 다음 수업 시간이 있어서요. 예. 아니,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김장 담그실 분. 왜 이렇게 뒷모습이 짠해 보이지? 사랑보다 정이 무섭다는데. 네? 원감님 혹시... 어머, 어머, 지금 한 선생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어, 말도 안 돼, 진짜. 어우, 참. 어우, 다른 반에도 통 가져가라고 해야겠다. 너 진짜 그거 먹을 수 있어? 먹으면서 괜히 그러는 거지. 먹을 수 있거든? 그럼 먹어봐, 먹어봐. 좋아, 너 잘 봐. 먹었지? 장난 아니야?
그렇게 작은 걸 누가 못 먹냐? 이거 먹어봐. 이무진, 그런 건 너도 못 먹잖아. 난 먹을 수 있거든? 퍽! 먹었지? 이제 미니 너도 먹어봐. 난 밥 없으면 김치 잘 못 먹는데. 와, 민이 매운 거 잘 먹네. 어, 민 최고야. 마시는 거야. 진짜? 매워서 마시는 거 같은데? 아니라니까. 배 많이 아파? 응, 아프긴 한데 볼일이 못 보겠어. 그래서 더 힘들어. 그러게, 왜 그렇게 매운 김치를 많이 먹었어? 부진이가 자꾸 약 올리잖아. 어떡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미니야. 미니 많이 아픈가 봐. 어떡해.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 볼까? 네. 어? 근데 미니가 안 보이네. 미니 병원 갔어요. 매운 김치 너무 많이 먹어서 탈 났대요. 진짜요? 미니 김치 많이 먹어서 탈 났어? 응, 매운 김치 억지로 먹어서 배 탈 났대. 선생님이 미니 데리고 병원 가셨어. 미니 엄마도 병원으로 가시고. 미니 원래 매운 거 잘 못 먹어. 아, 그래? 그러면서 매운 걸 왜 그렇게 많이 먹었대? 무진이 때문이에요.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무진이, 네가 미니한테 김치 막 먹으라 그랬잖아. 난 그냥 미니가 매운 거 잘 먹는다 그래서 그랬지. 네가 자꾸 놀리니까 그랬겠지. 아무튼 미니 아픈 건 다 너 때문이야. 자자, 미니 병원 갔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다들 그럼 발목 돌리기부터. 오른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준비해. 무슨 소리야? 어쩌면 좋지? 너를 보면 잡아먹을 텐데! 잡아먹다니요? 어머, 병원에서 뭐래요? 괜찮대요? 네, 약 먹고 오늘만 힘 쭉 먹이래요. 선생님께서 너무 애 많이 주셨어요. 바쁘실 텐데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미니야,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앞으로는 매운 음식 조금만 먹기다. 네. 아이고. 유진아, 웬일이야? 미니야, 나 때문에 배탈났다며? 미안해. 이제 다시는 너한테 매운 거 먹으라고 안 할게. 미니야, 무진이가 이렇게 사과하는데 받아줘야지. 진짜 미안해. 난 그냥 네가 축구하면서 나한테 잘 못한다고 남자 맞냐 그런 게 약올라서 그래서 너한테 일부러 매운 거 먹으라고 막 그랬어. 이제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진짜지? 내일 또 유치원 가서 막 놀리는 거 아니지?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나도 미안해. 네가 헛발질했다고 놀린 거. 나도 이제 안 그럴게. 무진아, 아줌마 돋보다 갈게. 아줌마가 베트남에서 와서 미니한테 매운 걸 안 해줬더니 미니가 매운 걸 못 먹었거든. 왜요? 베트남에는 매운 음식 없어요? 있긴 한데 한국 말고는 맵지는 않아. 그래 무진아, 나라마다 음식 문화라는 게 있는데 어느 나라는 매운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고 어느 나라는 달고 신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고 다 달라. 그래, 너희가 아직 어려서 매운 거 잘 못 먹으면 그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모양인데 매운 거 잘 못 먹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야. 그건 그냥 개인의 식성일 뿐이야. 식성이요? 그래, 입맛. 너희들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입맛도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로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알았지, 미니야? 네. 오늘은 특별한 요리 수업 시간을 마련했어요. 미니 어머니께서 베트남 분인 건 여러분 다 잘 알죠? 네! 오늘은 미니 어머니께서 여러분과 특별히 베트남 요리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와, 맛있겠다. 이런 시간을 갖는 건 여러분들에게 각각 나라마다 음식 문화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알려주고 미니 어머니 나라인 베트남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가깝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전 베트남 음식 좋아해요. 쌀국수도 엄마 아빠랑 많이 먹어봤어요. 자, 그럼 오늘 요리 선생님이신 미니 어머니께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신차오, 안녕하세요. 신차오. 오늘 만들 요리는 아주 맛있는 베트남 쌈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되게 자주 먹어. 진짜? 와, 좋겠다.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응. 조금 매운데 그래도 맛있어. 체리나, 천서야, 너희도 이렇게 먹어봐. 알았어.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같이 베트남 쌈을 만드니까 참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김치 베트남 쌈은 조금 매웠지만 진짜 진짜 맛있었다. 아직은 매운 걸 전부 먹을 수는 없지만 열심히 연습 중이다. 그리고 난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을 모두 해주실 수 있는 엄마가 계셔서 참 행복하다는 걸 알았다. 엄마, 눈이 매운가 봐.